발표하는 내용을 국가적으로 전달하는 저는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저는 30을 알고 있잖아요. 50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대신에 두 가지를 씁니다. 쉽게 얘기하자, 옆에 거 갖다 붙이자. 그러니까 A를 얘기할 때 B나 C를 갖다 붙이잖아요. 그러니까 비율을 들거나 런닝메이트를 하면 되게 쉽게 가요. 예를 들면 어제도 이제 그 컨설팅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분이 오셨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인바운드로 외국 일본 분들을 와서 옵션을 팔아야 되는 가이드세요. 그럴 때 우리 롯데월드 타워 그 뭐라 그러죠? 그 높은 거. 롯데 타워. 그냥 뭐 있던데 그냥 롯데 타워가 아니라 뭐가 붙던데 아직 롯데 타워로 합시다. 롯데 타워를 이제 옵션을 관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. 사람들이 안 하게 돼 자꾸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제가 그럼 어떻게 원하세요? 그랬더니 롯데 타워를 가면 뭐 서울 시경을 다 볼 수 있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. 쇼핑도 가능.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. 저 같으면 이제 비유를 들었으면 좋겠다. 롯데타워가 왜 좋은지를 얘기할 때 롯데타워 자체만 얘기하지 말고 옆에 런닝메이트를 세우는 거예요. 파리에 가면 이거 안 보고 가면 파리 본 거 아니에요. 에펠탑. 그 앞에 사진 꼭 찍어야 됩니다.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도 괜찮죠?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합시다. 자유의 여신상 사진 한 장 찍어야 뉴욕인 줄 알잖아요. 한국에 오면 롯데타워에서 사진 한 장 찍으셔야 됩니다. 가장 상징성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. 그거와 뭐 세계에서 다섯 번째 높은 빌딩이고요. 뭐 얼마를 들었고요. 이거보다 그냥 파리에 가면 에펠탑. 뉴욕에 가면 자유현상. 한국에 오면 타워. 끝! 너무 좋아요. 그렇게 말씀하세요. 예, 다 할 것 같아요. 저거 가시더라고요. 쉽잖아요. 그러니까 옆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. 런닝메이트를. 그러니까 화장품 팔 때는 화장품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축구 얘기를 갖다 붙인다거나 뭐 올림픽을 갖다 붙인다거나 그럼 뭐야 이렇게 아 말 되네 했을 때 이쪽에 힘을 얻는 거지. 검증된 걸 갖다 붙여서 이런 이미지상으로 뛰어나게. 예,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평소에 잡다한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. 그 훈련을 자꾸 하시고 갖다 붙이는 훈련을. 절대 몇 번 이거 중요하지 않다. 그냥 이미지로 가는 방법도 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예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.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